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즐거운 하루입니다 그 말을 쓰고 있네요. 제 짝꿍이 입원해 있을 때는 제가 그 말을 전혀 쓰질 않았는데 이제 즐거운 하루입니다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어때? 좋아. 아, 너다지 머리 아파갖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더니 집에 오더니 머리도 한 번도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프고. 눈만 안 좋아. 눈만 지금 안 좋고. 눈만 안 보여. 눈이 겹쳐서 보인답니다. 이제 그것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됩니다. 아, 진짜 걷는 거 못했었는데 지금 잘 걸어. 지팽이 하나 짚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자꾸 걸으면은 그것도 튼튼해져.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너무 아파. 이렇게 걷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보통 뇌 수술을 하면은 일주일, 빠른 사람은 일주일, 그리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2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데 제 짝꿍 같은 경우는 27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번 수술을 했는데 또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됐다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골 때리는 게 왼 쭈쭈가무시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이 계속 올라서 일반 병실로 못 옮기고 계속 중환자실에서 27일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유, 참 사람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 그런데 또 일반 병실로 27일 만에 옮겼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오줌줄을 차고 있으면은 또 안 좋은 병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또 그게 걸려가지고 또 격리 당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또 그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저하고 같이 둘이서 격리를 당해갖고 있었습니다. 올 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짝꿍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둘이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열이 올라갔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머리를 하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진통제 해열 진통제를 3번, 4번씩 맞아가면서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에 와서 이 공기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낫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을 시키고 나니까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열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 병실 옮겼을 때 아예 다리를 움직이질 못했었는데 제가 계속 재활훈련을 시키고 원래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재활훈련을 시켜주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꾸 병이 생기는 바람에 재활훈련을 해주러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활훈련을 해줬습니다. 그만 와, 미끄러워. 빨리 와. 내려와, 미끄러. 코로나 병실에 격리돼 있으면서도 계속 재활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자마자 또 계속 걷는 연습을 하고 제 손을 붙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걷고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짝꿍이 쓰러졌는데 10월 1일 날 저희 동네에 3명이 쓰러졌답니다. 3명이 쓰러졌는데 제 짝꿍만 살았습니다. 2명은 이미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치료해 놓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치료해 놓고 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아주 여러 가지로 속을 썩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팽이 짓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도 좋지 집에 오니까. 말도 잘못했었는데 지금 말도 잘하고 왼쪽 다리를 전혀 쓰질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다리로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짝꿍 손잡고 산책을 좀 더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